종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4월 14일 일요일 4월 2주차 이류경마 서울 예상입니다. 자 오늘 이류경마는요 토요일과는 또 반대 양상이 펼쳐질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도 그랬죠. 토요경마는 이변이 많이 발생이 됐고 일요경마는 안정적인 흐름 속에 중배당이 속출하는 이러한 경주 흐름이었는데 자 필봉이가 지난주는 토요경마에서는 저배당 경주 5개를 적중을 했고요. 또 일요경마에서는 중배당을 계속해서 맞춰드리면서 1경주부터 자 36배짜리 그냥 맞춰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일요경마가 그렇습니다. 자 토요경마는 배당이 많이 나온다면 오늘 일요경마는 저배당과 중배당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하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도 일요경마 자신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경마 총 10개의 경주 적중을 했듯이 오늘도 총 10개의 경주 적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부산경마까지 포함을 해서 10개였죠. 자 이번주 일요경마도 총 10개의 경주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승부경주 3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 4개입니다. 3경주와 8경주는 B급 승부고요. 7경주는 X파일 승부로 그리고 10경주는 A급 메인 승부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1경주 들어가죠. 국산 육군 1400m 경주. 아 이번 경주도 기복마 혼전 경주입니다. 충마가 없는 경주죠. 그만큼 난타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어떠한 마필을 놓고 때리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경주일수록 훈련 잘 되어 있는 마필이 유리합니다. 자 누가 가장 조교가 잘 되어 있느냐 바로 6번 원더풀 라인이 그 주인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경환 기수로 기승기수가 교체가 됐는데 이번 경주 대비해서 자 이 6번 원더풀 라인 준비를 해오는 과정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죠. 자 지구력을 보강을 시켜가면서 스피드를 보강을 시켜가면서 마필을 만들어 오는데 걸음이 장난이 아니게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웬만하면 6번 원더풀 라인이 이번 경주 그냥 왔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질 정도로 편성도 호접하고 또 마필도 사금방이 잘 만들어놨는데 자, 이 6번 원더풀 라인이 나올 때마다 인기마였습니다. 자 작년 12월 22일날 반짝이었어요. 최저배당 형성됐었죠. 인기 2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출주 공백을 가지고 출전했던 2월 2일 경주에서 자 이 마필이 인기를 또 얻었는데 인기만 얻었지 인기에 비해서 신영철 기수가 자기의 이 마필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주질 못했습니다. 직전 경주 또 한번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하만식 기수가 완벽하게 털어먹었죠. 그것도 그냥 털어먹은 게 아니고 늦발을 하고 맨 후비권에서 완벽하게 털어먹었습니다. 이번에 6번 원더풀 라인 마음먹고 밀면은 선두권에 바로 붙여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6번 원더풀 라인이 준비가 잘 되어있다. 자 6번 원더풀 라인 놓고 배당 한번 노려봅니다. 그러면 후차권 싸움에서는 누가 좋았느냐 바로 4번 옥손 그리고 10번 나이스뷰 여기에 11번 프라우드러너 그리고 2번 포트카 뭐 이런 마필들이 상태가 좋았죠. 야, 그런데 자 연주대군이 또 나름대로 인기를 좀 얻을 것 같아요. 자 조경호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많은 인기를 얻겠죠. 하지만 연주대군은 잘라냅니다. 자 이 마필 들어와도 사실은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연주대군은 마필은 쏙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마필이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연주대군이 훈련 시에 뛰어다닐 때 모습 보면은 발발일 거예요. 상당히 빠릿빠릿하게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치고 나가는 파워감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야 연주대군 1400에선 안 된다. 자 잘라내고요. 오히려 21번 프라우드 러너가 지금 상태가 좋은데 호흡이 좀 거칠어요. 그러면 자 얘도 1400에서 조금 좀 위험하죠. 자 11번도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노림술을 수 있는 마필이 6번, 4번, 10번 여기에 뭐 2번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경주는 혼합 4군 경주입니다. 1200m 경주고요. 자 요번 경주도 신예 마필들과 접전 경주지만 자 지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마필들이 있죠. 능력상 우열이 드러나 있습니다. 6번 늘푸른 짱, 7번 스톰 히트 요 두 마리의 마필 상태가 좋죠. 특히 6번 늘푸른 짱이
지금 마방을 이적을 한 이후에 아, 뭐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른데 34조에서 자 1조 박중근 마방으로 마방을 옮긴 이후에 자 1월 26일 날 거래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고요. 직전 경주는 또 필봉이가 늘 푸른 장을 가지고 완벽하게 또 한번 항구로 때려드렸던 그러한 마필입니다. 이번에 늘 푸른 장 여전히 좋아요. 자 웬만하면 그냥 왔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 7번 스톰히트가 또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능력에서 근소하게 앞서 있죠. 신효철 기수가 자 직전에 이어서 한 번 더 승부수를 던져본다라면은 자 이거 뭐 강공은 피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결국 6번 늘푸르짱과 7번 스톰히트 이 두 마리의 마필을 기타 다른 마필들이 넘어서기에는 쉽지가 않다. 자 그러면 결국 6번 7번 7번 6번 한방 바꿔도 땡땡군도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면서 이경주 6번 7번 한방으로 그냥 때려봐야 되겠죠. 네, 삼경주는 자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네, 일요일 삼경주. 자 오늘의 첫 번째 승부경주죠. 국산육군 1000m 경주입니다. 지금 신예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도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데 아마 지금 강축으로 팔려나가지 않을까 인기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10번 플라이어왕. 하지만 우리는 10번 플라이어왕을 자르고 승부에 들어갑니다. 10번 플라이어왕을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승부경주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10번 플라이어왕 자르면 이번 경주 무조건 중배당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신의 마필들은 자 하루하루가 틀리게 마필이 변해가고 있는데요. 또 하루가 틀리게 이 조교를 시키는 과정에서 마필들의 그 변화된 걸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림수를 줄 만한 그러한 경주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선행마가 유리한 건 맞아요. 하지만 단거리 경주에 선행을 나간다 해도 뒤가 받쳐줄 수 있는 선행마가 아니면 이번 경주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위권에서 따라오면서 뒤가 받쳐줄 수 있는 마필이 준비가 그만큼 더 잘 돼 있다라면 붙어볼 만한 값어치는 있겠죠. 자 삼경주 플라이 여왕이라는 인기말을 잘라낼 수 있기 때문에 승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플라이 여왕을 자르면 우리는 중배당으로 공략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중배당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복병마필이 있어야 되겠죠. 숨겨져 있는 조교우수 복병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삼경주에 그래서 필봉이가 이번 삼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플라이어왕 잘라내면서 배당으로 승부로 때리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신 있게 붙어볼 수 있는 삼경주. 이 삼경주에서 자 우리는 항구를 해야 또 이력경마가 아주 편안하게 이긴 자금 가지고 즐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삼경주에서 항구라 멋있게 때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4경주는 국산 5군 1300m 경주죠. 8마리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아, 오늘 이 8마리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자 이번 경주 좀 재밌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 3번 해피송암 요것도 판타레온에 붙여서 자 필봉이와 함께 한방 찍어먹기 8.1배 적중했던 마필이고요. 또 우승이야기 좋죠. 자 이 우승이야기가 3월 3일날 필봉이가 엑스파일 승부로 때렸습니다. 우승 이야기 웬만하면 그냥 왔다. 자 아주 널널하게 쌍승식 머리까지 쳐주면서 자 우리는 쌍승식 복승식 한방막권으로 자 요거 복승식은 9.8배 쌍승식은 16.5배였나요? 16.6배였나요? 아무튼 먹었는데 아주 제대로 먹었습니다. 자 이번에 우승 이야기 한 번 더 나왔죠? 여전히 상태 좋아요. 해피송암, 우승이야기 둘 다 상태는 최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충마가 우승이야기냐 해피송암이냐 둘 다 축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축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라이런이에요. 자 이 7번 라이런이 520kg짜리의 아주 거구의 마필인데 자 요 마필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7번 라이런 상태 무지무지하게 좋은데 이번에 때려볼 만하죠. 왜냐 직전 경주는 같이 뛰었던 상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피노누아 손주공주가 나왔던 경주에서 자 라이런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가서 졌다? 가서 진 게 아니고요. 안 가고 사착이었죠. 갔으면 왔습니다. 직전 경주에 라이런이 갔으면 그냥 왔죠. 근데 안 가고 4등이에요. 이번에 라이런 놓고 때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라이런과 더불어서 4번 우승 이야기, 여기에 3번 해피소감 두 방 때리면 되겠죠? 하지만 6번 톰 랭커나 8번 칼라하리도 자 마필이 상당히 많이 지금 좋아져 있는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필봉이는 여기서 결정을 해라라면 바로 톰 랭커나 칼라하리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여전히 승분전에 관계없이 짱짱한 걸음이 나와주고 있는 해피송암 우승 이야기 두 방으로 그냥 때리고 마치면서 한번 쇼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7번 라이런을 가지고 3번 4번 때리고 마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경주가 국산 육군 1300m 경주 또 한번 8마리의 마필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번 경주는 1번 가속주자가 좀 관심권에 있는 마필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세력 중에서는 4번 시티우스가 있는데 자, 이 4번 시티우스가 직전 경주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많은 인기 얻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기만 맞아요. 4번 시티우스도 자, 이 훈련 시의 그 걸음을 보니까 컨디션이나 이 탄력감이 직전 정도의 탄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편성에서 또 왔죠. 자 1번 가속주자 뭐 발주 연습까지 끊어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스타트 능력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뚜렷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자 가속주자에게도 입상할 수 있는 저의 찬스가 찾아왔죠. 자 그렇다면 8마리가 뛰면서 1번 가속주자가 인게이트에서 중위권 곱게 따라오는 그 과정에서의 마지막의 추입력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자 한타임 빨리 선두권에 치고 나가서 붙어보려고 가속주자가 발주 연습을 했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져보네요. 그만큼 마방에서도 또 훈련시키는 과정이 승부조교로 일관을 해왔다라는 점 그러면 가속주자를 놓고 승부조교를 해왔던 마피를 노리고 들어가야 되겠죠. 가속주자의 시티우스 요거 한 방이면 되지 않을까요? 아 물론 문세영 기수의 7번 로드윈도 나름대로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자 7번 로드윈 뭐 관심권으로 뭐 가지고 가면서 그냥 방어권 정도만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6경주 또한 8마리가 나왔습니다. 국산 5군 1800m 부진마 혼전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800을 뛰어봤던 마필도 있지만 처음으로 1800에 도전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죠. 1번 레전드 킹덤 그리고 3번 라이언 펀치 여기에 6번 장산군매까지 요 세 마리의 마필이 1800m는 처음으로 도전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 센 말이 없거든요. 능력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려 있죠. 자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 3번 라이언 펀치 그리고 6번 장산검 라이언 펀치나 5번 1등성 이러한 마필들도 자 이게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데요. 자 문제는 1800을 과연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하지만 자 필봉이가 보는 관점에서는 라이언 펀치도 가능성은 있고요. 오히려 지금 그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800에서의 그 선전했던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8번 대성지존을 관심권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기승기수가 문세영 기수로 교체가 됐고요. 또한 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1800에서 유미라 기수가 3차권까지 끌고 올라올 정도면 이번엔 대성지존 문세영 기수라면 충분히 머리 승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자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장상군매나 라이언펀치 또는 7번 최종병기 이러한 마필들도 입상권의 한자리는 충분히 차지해 줄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방울 때린다면 필봉이는 7번 최종병기 쪽으로 한 방울 치겠습니다. 7번 최종병기가 지금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8마리 중에 훈련시 상태는 가장 좋았죠. 그러면 대성지전에 붙여서 한 방으로 꽤 승부 보면 될 것 같아요. 7번 8번 배당은 많지 않겠죠? 하지만 7번 8번 8번 7번 한 방으로 때려도 요거 먹을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경주 엑스파일 승부요. 그리고 8경주 계속해서 이어지는 승부 세 번째 승부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7경주는 국산 4분 경주입니다. 자 1200m 별점 경주고요. 자 엑스파일 승부가 되겠는데 14두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죠. 자 요번 경주도 은근히 까다로운 그러한 경주입니다. 엇비슷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이기 때문에 1번 퍼펙트 캡틴부터 14번 하일 이런까지
모든 마필들이 다 입상권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편성으로 짜여져 있는데, 그렇다면 자 경주거리 1200에 강한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이번 경주 준비가 잘 돼 있는 마필들을 가지고 노림수를 줘야 되는데, 자 지금 인기만은 있습니다. 인기만은 분명히 있지만 훈련 상태만 놓고 본다면 잘 돼 있는 마필이 없어요. 자 가장 눈에 띄게 걸음에 확실하게 변화가 찾아오면서 완벽하게 야 이번에 맞는데? 라는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마필이 한 마리가 숨겨져 있죠. 자 이거 뭐 얼마큼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노림수를 줄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져보는데, 경주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단거리입니다. 자 단거리 경주에서 물론 선행을 가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은 요번 경주 은근히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은 선행 경화 후에 자 선두권에 있는 마필들이 몰락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경주 흐름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으로 감고 나간다? 만만치가 않죠.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도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에 있는 선행마들이 사실 위험해지는 거고요. 또 안쪽에 있는 선행마가 그렇다고 해서 맹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누가 더 뒷심이 많이 보강이 돼서 자 마지막에 한 발을 쓰느냐 이제 이 싸움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7경주 요번 7경주를 대비해서 완벽한 승부조교로 자 지구력을 보강시키면서 마필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마필을 가지고 승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엑스파일로 모십니다. 자 7경주 엑스파일 승부에서 자 중배당 승부로 자 팬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멋있는 승부경주의 그 화려함, 승부경주의 적중의 그 쾌감을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필봉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8경주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국산 4분 1400m 별정경주 14두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요번 경주 만만치 않아요. 자, 이 14마리 중에 지금 훈련 잘 되어 있는 마필이 7마리, 8마리가 있습니다. 이 8마리의 마필이 다 돼요. 안 되는 마필들이 아니에요. 능력도 또 이게 마필들의 능력도 비슷하죠. 자 누가 들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대혼전입니다. 이렇게까지 까다로운 경주에서 왜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경주를 승부경주를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훈련이 잘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마필의 기본 능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마필은 버리고 가면 됩니다. 자 훈련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마필의 능력에서 되는 마필이라면 안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요번 8경주가 바로 그런 양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붙어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지금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2번 파비우스, 5번 청계정상, 뭐 8번 센탱크, 그리고 12번 평천하, 자 13번 올포유, 이러한 마필들이 상승세에 있는 마필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훈련 시에 보여주고 있는 이 스피드나 탄력감에서만큼은 엄청난 스피드가 나와주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자 경주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추입력 싸움이다. 자 추입 좋은 마필이 무조건 이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덜 팔릴 것 같습니다. 덜 팔리기 때문에 승부로 때려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이번 8경주에서 제대로 된 항구라 또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자, 선행마를 싹 자르고 간다? 자, 물론, 자르고 갈 수 있죠. 하지만, 뚜렷하게 발 빠른 선행마가 많지 않은 경주라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건 자리다툼 싸움이 치열하지가 않아요.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누가 먼저 나갈 것인가, 레이스가 느리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마필이 유리한데, 그것도 깡바닥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보다는 중상위권에서 자 앞선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 유리하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그렇게 레이스가 운영될 수밖에 없는 마필이 있죠. 또 훈련도 거기에 맞춰져 있죠. 또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고 힘도 꽉 차 있고 스피드도 좋고 탄력도 잘 나오고 놓고 때립니다. 그래서 8경주가 승부경주로서 값어치가 있다. 메리트가 있다. 배당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이력경마의 멋있는
배당 승부를 때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는 국산 3군 1800m 경주가 되겠는데 13두의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1억 6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 브리그 센 말입니다. 능력마예요. 브리그가 나왔는데 한 번 더 우승권에 도전이 가능하죠. 뭐 직전 경주도 걸음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던 마필 브리그 축 남았고요. 자, 이 브리그와 함께 동반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세력들 3번 수성비알 그리고 9번 블랙탄 이렇게 두 마리가 그나마 브리그에게 도전해볼 수 있는 세력이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재미있게 접근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재미있게 접근해볼 수 있는 마필들 물론 파인스트롱도 있고 또 천리기상도 있고 많은 마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마필들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한구라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있죠. 최고 요주의 복병 바로 8번 팍스코가 그 주인공이 되겠는데요. 자 이 8번 팍스코 지금 인기마가 5번 3번 9번 3마리가 인기마입니다. 인기마 3파전 구도예요. 5번 브리그를 놓고 3번과 9번 두 마리가 팔려주는 그림이죠. 자 하지만 8번 팍스코가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자 변해도 그냥 변한 게 아니고 완벽하게 변했는데 편성이 너무 강해요. 자 잘못 만났죠. 하지만 팍스코 상태는 최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터지면 팍스코가 터뜨리는 거기 때문에요. 자 팬 여러분들은 5번을 놓고 3번 9번 요거 때리는 거 좋습니다만은 8번 팍스코를 가지고 다양한 성식을 이용해 본다면 자 우리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먹을 게 많겠죠. 자 팍스코를 가지고 항구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삼복성식, 복연성식 다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팍스코와 복성식까지 한 자리 차지해 준다면 더더욱 좋겠죠. 하지만 그거는 바람일 뿐이고요. 자 열심히 타서 3착이라면 우리는 삼복성식으로 항구라 또 복연승식으로 항구할 수 있습니다. 인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마 센말 3마리가 있기 때문에 5번 3번 9번 3마리가 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터지면 8번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 오늘의 마지막 승부처 A급 메인 승부입니다. 자 10경주 오늘의 마지막 승부입니다. 혼합 3군 1800m 경주 자 A급 메인 승부죠. 9마리의 마필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딱 3마리만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뭐 기타 다른 마필들은 싹 자르고 딱 3마리만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인기마들도 있고요. 또 능력상 한 수 위에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도 있죠. 하지만 자 요번 경주에서는 혼합 3군 중위권에 있는 마필들 간의 경주 편성이라는 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이 10경주 제대로 때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는 마필을 찾아내야 되는데 자 준비가 기가 막히게 돼 있는 마필이 숨겨져 있죠. 그리고 또 훈련 상태만 놓고 본다면 딱 3마리밖에 눈에 띄질 않습니다. 기타 나머지 마필은 싹 잘라야죠. 3마리 마필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붙어볼 만한데 마필이 9마리가 나와 있고 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세력들이 있고 또 기승기수들이 능력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네임밸류상 팔릴 수 있는 그러한 마필들도 있습니다만은 필봉이는 자 이번 10경주에서 자 기승기수의 능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 마필의 능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승기수의 능력에 마필의 능력에 훈련까지 가미가 된다라면 대가리죠. 축입니다. 자 붙어볼만 해요. 근데 3마리가 똑같아요. 누가 축이냐 이게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안되는 마필들은 아무리 인기를 얻는다 해도 깔끔하게 잘라내고 될 수 있는 놈 딱 3마리만 가지고 승부로 때립니다. 이번 10경주 오늘 1억 6마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러한 승부 경주인데 자 10경주가 지금 9마리의 마필이 나와있기 때문에 은근히 배당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배당은 많이 안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제대로 항구라 때려봐야 되겠죠. 뭐 다섯 배면 어떻고 여섯 배면 어떻습니까. 한방 제대로 때려 먹으면 그게 바로 돈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당에 상관없이 이번 10경주 A급 메인 승부에서는 조교가 잘 돼 있는 마필 딱 세 마리만 가지고 제대로 한번 붙자. 자 배당이 차라리 20배 30배 자리는 많이 못 사요. 하지만 7배 8배짜리
이런 거는 막곤 많이 살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10경주 같은 경우가 더 우리가 돈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많이 땡길 수 있는 이러한 경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10경주 A급 매수입니다. 배당에 상관없이 딱 세 마리만 가지고 한구라 때리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십시오. 11경주 국산 1군 2000m 경주죠. 자, 이번 경주도 12두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자, 인기면 한 마리 자르고 시작을 할까요? 6번 승리의 함성 가장 먼저 자릅니다. 팔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자르면 돼요. 왜냐? 걸음이 나오질 않아요. 상당히 무겁게 갑니다. 지금 가볍고 힘차게 탁탁 쳐주는 그런 맛도 없고요. 아주 둔탁합니다. 말이 무거워요. 얘는 가도 안 됩니다. 2000m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자, 승리의 함성은요, 10원짜리 하나 투자할 가치가 없는 마필이다. 싹 잘라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 승리의 함성을 자르고 시작을 하면 노림수를 줄 수 있는 마필이 초원여제, 슈퍼리치, 통제사, 포리스트 윈도, 여기에 탐라선택, 이러한 마필들 노리고 가면 되겠죠. 탐라선택 직전경주 입상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네요. 여전히 탄력감 최상이고요. 또 포리스트 윈드 또한 자, 탄력은 최상이죠. 아, 문제는 통제사인데요. 아, 이 통제사가 걸음이 좀 길게 나오질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데, 문세영 기술을 기승시킨 게 조금 마음에 걸리죠. 자, 훈련 상태만 놓고 본다면 통제사를 세게 볼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이에요. 아주 편한 선행입니다. 그러면 2000m다 할지라도 단독 선행, 편한 선행을 나가면 통제사 가능성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책 펴놓으시고요. 이건 꼭 기억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팬 여러분, 이번 편성에서 조만간 일을 낼 수 있는 복병 마필이 한 마리 숨겨져 있는데, 조만간 한구라 대차게 해먹을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오늘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늘이 아니면 다음 경주에, 또 그 다음 경주에 분명히 쏴먹을 수 있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는데, 바로 2번 수성 TX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거는 진짜 필봉이가 팬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수성 TX는 요번부터 노려보십시오. 세 번만 따라가 보시면 999 한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 번만 따라가 보시면 수성 TX 갖고 한구라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미쳐있는데, 편성이 딱 때릴 수 있는 편성 제대로 만났거든요. 자, 수성 TX 이렇게까지 수성 TX가 컨디션이 끌어져 올려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마필 지금 상태 좋으니까요. 이런 마필들이 들어오면 항상 배당이 나오는 거예요. 자, 왜냐? 1군까지 올라와서 활동하는 마필들은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필 만들어지고 컨디션이 회복이 되면 언제든지 한 발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성 TX가 여기서는 최고의 복병이고 항구를 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1경주까지의 모든 예상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1위 경마는 자, 저배당 경주도 많이 있고요. 또 중배당으로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배당과 중배당을 골고루 우리가 잡아먹으면서 또 한번 대박 승리를 만드는 자, 일요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필봉이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도 1위 경마 건승하시고요. 또 두둑한 환수로 팬 여러분들 기분 좋게 웃으면서 자, 4월 2주차 경마를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필봉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필봉이와 함께 1회 경마 화이팅 하시고요. 건승하십시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4월 3주차 경마 시간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